S&T 에너지, S&T 에너지 오랜만에 정말 강한 흐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오늘 지금 점심시간을 타서 약 16.39%가량 상승 흐름을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T 에너지 웬일인지 이렇게 강한 흐름 왜 보이는지 저랑 같이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면서 그 재료 그리고 재료의 강도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여기서,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규 진입 자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세 가지, 여러분 절대 영상 스킵, 건너뛰면서 보시면 세밀한 부분 놓치셔서 자칫 손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1초, 2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S&T 에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우스 전문가이고요. 오늘 트럼프가요, 에너지부 장관의 셰일혁명 선구자를 지명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요 뉴스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에너지부 장관의 셰일혁명 선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현지 시간 에너지부 장관의 크리스 라비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를 지명했다. 크리스 라이트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설립자는요, 셰일가스 관련 업계에서 일하다가 1992년 셰일가스 개발 생산 기업인 피너클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리고 2006년까지 CEO를 지냈습니다. 이후에 11년에 리버티 에너지를 설립해서요, 지금까지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셰일 에너지, 셰일가스 하면 자, 유가가 내리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 유가가 오르면 그나마 채산성이 나오는 아주 어려운 산업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지표면에서 기존의 기름을 생산하는 방식은 무조건 아래까지 뚫고 내려가면 여기 이제 원유가 있는 곳까지 다다르면 여기서 원유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셰일 오일은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간 다음에, 자, 횡으로 암석을 발파해 가면서 여기서 가스랑 오일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왜냐하면 뚫고 들어가는 것도 비싸지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수평으로 깨 나가면서 셰일 오일을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경쟁력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셰일 오일 업체들이 부도나기도 했습니다. 자, S&T 에너지는요, 대표적인 셰일 가스 테마주인데요. 자, 트럼프 당선인이 크리스는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자이자 기업가라며, 그는 원자력, 태양광, 지열,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일했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셰일 혁명을 시작해서 독립을 촉진한 선구자 중한 명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미국은 산유국이었죠. 산유국인데,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등록된 WTI라고 있죠. 이게 바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뜻하는데요. 해외 선물 거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가격의 결정을 하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요. 그러나, 서부 텍사스에서 나는 원유
수요가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국 가보신 분 계시면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그 사막을 지나다 보면 원유 시추하는 그런 시추공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석유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는 주로 공공기관, 관공서 있잖아요. 경찰차, 소방차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중요한 가격 지표, 원유의 가격 지표 역할을 하지만 미국은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고요. 원유는요. 브렌트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동산 뭐죠?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죠. 그러나 이 북해 브렌트유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주로 수입해서 쓰는 거는 뭡니까? 중동산 두바이유죠. 두바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동안 중동산 두바이유를 많이 이렇게 수입해서 쓰다가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셰일 혁명이 뭡니까? 기존에 땅만 파면은 오일이 솟구쳐 나왔는데 새로운 기술이 발견된 거죠. 아까 암석을 파쇄한다 그랬죠. 뻥뻥 터뜨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일을 채취를 하는데 무려 이 양이 오일의 양이 미국이 뭐 100년 쓸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중동에 더 이상 유가로 인한 그런 전쟁 그런 거에 거의 미국이 이제 개입을 안 하게 되었죠. 왜냐? 미국이 진정한 유가, 진정한 산유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제 중동한테 가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석유, 기존의 화석연료, 친화석연료주의자죠? 해리스가 태양광 이런 쪽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는 공약이 있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뭡니까? 지금 아직도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개발하고 화석에너지, 화석연료를 더 많이 개발하겠다.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친환경 이런 쪽으로 보조금도 폐지하려는 그런 대통령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야말로 자 기후위기 부정론자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온다. 뭐 그런 논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계속 부정을 해왔고 지금의 그 장관 지명한 장관 역시 친 트럼프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 위기론을 부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폄하하고 자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크리스 라이트 역시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부정해온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때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자, 그래서 S&T 에너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꽤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월봉 한번 펼쳐보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봉우리를 그렸다가 지금 아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그렇죠? 베스트입니다. 이런 차트 정말 좋은 차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 보시면 월봉에서 아래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맞지만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자
위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보면 일봉에서 윗꼬리를 생략하고 일단 예, 몸통만 한번 이렇게 이어보자고요. 몸통만.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오를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추세 상향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래 추세선 하단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지받은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고점 또한 이 선과 수평으로 연결해 보면 자 이렇게 고점을 이어갈 때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저항을 맞은 그런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S&T 에너지는 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파동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고점 한번 중요한데요. 여기도 한번 수평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 무려 한 15년 전의 얘기인데요. 여기도 윗꼬리 생략하고 몸통 부분까지만 여기 딱 그어보겠습니다. 13,100원 정도인데요.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올라온 상태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항대가 상당히 없는 가벼워진 주가가 가벼워진 그런 상태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간 추세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이 넓을 때는요. 중간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에서 큰 파동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살짝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저항 맞은 흔적이 보이죠. 이게 바로 중간 추세선입니다. 중간 추세선. 여기서도 저항 맞고요. 여기서도 저항 맞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맞았는데 오늘은 여길 돌파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신규 진입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내려오면 오늘이나 혹은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16,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지금 16,400원인데요. 이렇게 내려올 때 요 선에서 반등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래프, 그러한 차트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려온다면 15,700원 정도일 거고요.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캔들이 이어지면 대략적으로 16,000원대에서 얘는 반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가요. 16,000원부터요. 16,000원부터 15,700원. 16,000원부터 15,7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혹은 오늘 사실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하락해서 혹은 지수 투매가 나와가지고 좀 하락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이 가격을 못 지켜주고 이렇게 내려올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오늘 이런 캔들이 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못 지켜준다면 즉 15,7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진입을 일단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700원 부분 여길 깬다면 그러니까 15,7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15,200원이거나 15,000원이거나 15,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리거나 이렇게 종가가 끝나버린다면 이렇게 요 부분에서 끝나버린다면 일단은 오늘 매수는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가 신선하고요. 그리고 뉴스의 재료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재료로 보여집니다. 어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한 의지, 에너지 개발에 강한 의지, 셰일가스, 셰일오일에 어떤 개발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서 S&T 에너지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 영상에서 드리는 매수 타점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JYP 같은 경우는 제가 240선에서 15분봉에서 240선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매수 타점이 비슷비슷하고 일관적인 이유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고 있는 이 강의 자료를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들릴 수 있으시도록 제가 일부러 강의 조건에 맞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그런 종목들만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시켜드리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지금 받으신 분들 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타점이 정확하고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가 열렸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특강 자료이고요. 소진되면 못 받으십니다. 자, 66만 원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한 챕터당 한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큰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5, 60대 형님, 누님들 보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 20, 30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깡통 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든 이유도 그런 힘든 분들 더 이상 깡통만은 좀안 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베풀어 드리니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 후에 여러분 계좌 한번 펼쳐 보시고 꾸준히 나는 우상향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좌가 깡통에 또 깡통에 또 깡통, 돈을 길어오면 또 깡통, 깡통의 연속이신 분들 이거 꼭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이상 깡통 차지 않고 그때부터 계좌 이렇게 우상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특별한 자료이니만큼 1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온 매매에 대해서 180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관점을 바꾸어 드립니다. 주식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요, 내리는 종목은 이렇게 한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타는 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한없이 하락하는 하락 관성 에 있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계좌 한번 보십시오. 왜 돈을 잃을까요? 보통의 개인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을 하는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꼴이죠. 하지만요, 하락하는 종목에 있는 이런 A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하고 B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확히 저점 잡아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탈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런 우량주 매매로 개인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벌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레벨을 크게 3단계로 나누자면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하는 줄 알고 몰빵으로 엄청 사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중수개미들도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고수 개미들은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대외 경제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계좌 깡통 나신 분들,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항상 대외 악재에서도 깡통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 한 고수 개미들이라도 말이죠. 주식은요, 신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오를지는요,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기 장기 매매는요, 여러분들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금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 수익 내고요, 하락장에서 계좌가 악살이 나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개미들이 이런 바닥 따진 종목 쌍바닥에서 많이 들어가시죠. 이런 패턴의 개미들, 자 쌍바닥 잡고 이런 오르는 이런 종목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 다진 종목은 왜 오를까요? 이렇게 바닥 다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 세력이나 기관들은 절대 한순간에 매집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평단가를 여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쳐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대외 정세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바닥 다진 패턴을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페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6개월, 1년, 5년의 장기간을요, 개미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매매,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고점 돌파 매매죠. 여기 올라가면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벼워져서 굉장히 가볍게 상승을 한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아주 아주 흔해 빠진 기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여기 돌파하면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바로 내리 꽂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나면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해버리는 페이크 역시 돌파 매매에서도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입니까? 그러면 중수개미들은 아, 돌파 매매 잘하는데 요즘 정세랑 안 맞아요. 장이 바뀌었나 봐요. 세력한테 항상 당합니다. 내가 사기면 하면 뚝배기 나옵니다. 자, 고수개미들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한 방에 장이 안 좋아져서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힘 빠지죠. 주식시장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수의 대중편에 서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보통의 개인들이 많이 하는 돌파 매매, 바닥 따지기 쌍바닥 매매,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부터 12강에 걸쳐서 알려드리는 매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매매와 2번 매매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강한 종목이라는 점. 강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오를 때 타점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 강한 종목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하락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12강에 거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냐,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아주 세력주, 강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런 종목이어야 대외 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런 당선이 되는 폭락장에서도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등해야 되는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매매는 긴 매매가 아니라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매매입니다. 수익률도 크고요. 단기 매매라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뢰성이 높고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1번 매매와 2번 매매 둘 다 상승 추세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여 전고점보다 약간 하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2번 매매는 큰 급등을 한 종목은 고점 찍고 하락 시에 반등폭
또 풉니다. 이 구간을 노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매매하기에 앞서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10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매매를 자제하실 것, 1차 매수는 총 원금의 10%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참, 총 매매 종목은 3종목 이하를 권장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1강에서 앞으로 배울 12강에 거쳐서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벌써 1강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2강, 3강, 4강부터는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비법, 어마어마한 저만의 비기들이 여러분들 서점 책에서 절대로 확인하실 수 없는, 지금껏 매매를 하시면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지금껏 매매를 하면서 그 매매와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매매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신청하는 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있는데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클릭하시고요. 링크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함하고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유튜브 채널면서 시청한 종목도 적어주시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 부분 소진되기 전에 꼭 6만원짜리 자료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